안녕하세요. 가토로 캠퍼스 미국 주식 전문가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전날 있었던 미국 주식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지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다7% 이상대로 급등을 했고요. 첫 번째로 다우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개장하면서부터 바로 급등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21,02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개시했을 때 21,909포인트로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1,627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12시 45분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다가 57분이에요. 12시 57분에 3분 전에 갑자기 하락세가 잠깐 있었습니다.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7.03% 올랐고요. 금요일날 마감했을 때는 2,400포인트, 2,489 이랬는데 장 시작할 때 2,586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2,6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은 7.3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7,200, 7,300 요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7,700 하다가 7,900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폭이 살짝 둔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뭐 완치 판정을 받는 게 한국처럼 다시 와서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완치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완화되고 내가 느끼기에 내 몸이 정상적으로 된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2, 3일 뒤에 스스로 완치 판정을 내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진도 그래요. 의료진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라 잠깐 쉬다가 복귀를 할때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다시 그냥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복귀를 합니다. 좀 위험하게 들리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티닥, 길리어드, 줌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수가 상승하면 티닥은 하락하고요. 지수가 하락하면 티닥은 상승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거다 상승할 때 티닥은 3.89% 하락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하락 중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길리어드는 백신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상승 중이고요. 줌비디오가 문제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오늘만 4% 하락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이너스 2.8% 하락 중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바로 3월 23일이에요. 이때 164달러, 이때까지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줌비디오는 조금 지금 위험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VIR 코덱스 W입니다. 반면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인데 상승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VIR은 오늘 글럭소 스미스클라인하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다는 소식에 오늘만 26%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28달러 하던 게 오늘 36달러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전에는
거의 1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요. 상장도 2019년 10월에 했는데 지금은 36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이것도 코 다이어그노스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그전에는 완전 페니주였어요. 0.8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키트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만 25% 상승을 했고요. 그전에는 거의 완전 잡주였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뭐 로슈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로슈에서도 뭐 키트를 만들었다 그러고, 에버트에서도 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이 W는 웨이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 41% 상승을 했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홈디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뭐 가구 같은 것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보면은 집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홈오피스를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것좀 챙겨야 될게 있어서 주문이 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41%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도 웨이페어 광고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TV를 보면은 사고 싶게 되고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6조나 하는 기업이었고요.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뭐 173달러 이렇게까지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하락하다가 21달러까지 떨어진 건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요때 좀 50달러 요쯤에서 멈춰 있다가 오늘 이렇게 40% 상승해서 71달러까지 상승을 했네요. 네 번째로는 LUV DALUSO입니다. LUV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죠. 원래 오늘 다른 거다 상승하면 얘도 상승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하락세였거든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0.5% 상승해가지고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사우스웨스트도 그렇고 델타도 그렇고 델타는 오늘 마이너스 0.7이었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했지만 이번에 매도했다는 소식에 하락을 한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도 당분간 항공업계는 이 계속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매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원래 워렌 버핏은 뭐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지만 배당주를 고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항공사들이 수익을 못 내는데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 배당금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매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USO인데요. USO는요, 그냥 오일 ETF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 다우지수 나스닥 이런 거를 빼고서는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이걸로 대체했고요. 보시면은 이때 3월 29일 요 근방이 지금 크루드 오일이 20달러 뭐 20달러 미만 이렇게 하던 때예요. 그러다가 4월 1일이죠. 이때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를 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ETF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게 됩니다. 4월 2일 날 유가가 거의 2.8달러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말에 결국에 오펙 회의가 무산됐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많아서 한 번에 해결되기에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갭 하락으로 가격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7% 정도, 어제 그 전날 금요일 날보다는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근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이게 20달러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계속 상승에 상승을 하다가 살짝 하락을 하는 모양새예요. 지금 또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애프터마켓에서 플러스 1.28%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